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곧 이어서 애국가 대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부의 공동대표이신 이용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또 맡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실본, 그 공작원 실찰교동본부의 대표이신 우리 한민호, 네, 전 문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유경 박사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박상준 대표님, 이호선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법제도는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은 개인적, 타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통일교육은 반헌법적, 친북, 좌편향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통일교육 공감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강의를 마친 북한대학원대학교의 한 교수는 탈북자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북한을 과잉해서 비판해야 하는 처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보수 성향 단체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조퇴된 민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 빨갱이로 몰린 자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적합통일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 종국 단체에나 어울릴 법한 내용이 교사들에게 교육되었는데도 교육부는 해당 강사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어놓았습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은 교실로운 평화통일 프롬이라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책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미화한 도서도 있습니다. 도서 가운데는 북측이 개발한 핵무기는 애초에 공격용이 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군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다는 왜곡된 북한 찬양까지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을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깎아내리고 북한을 미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은 북한 독재정권의 실체를 직시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3년째 비공개 구속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민간단체의 참여도 배제했습니다. 올해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교육 기본교재에서는 역대 정부가 체결한 남북 합의들을 소개하면서 보수 정부의 대통령 이름은 쏙 빼버렸습니다. 남북 간 통화정책을 위한 노력에 관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여러분, 문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통일교육의 폐단을 막고자 작년 6월에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데 큰 줄이 비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가 현 정부의 좌경화된 통일교육을 바로잡고 나아가 미래 세대로 해야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통일이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우리 오늘 축사를 통해서 우리 정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좌파 세력들 또 지금 전체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4명이나 되는 교육감들이 지금 현재 교육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 현장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들이 정말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한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통일교육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드릴 분들이 또 있으신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다른 일본 여성연합의 사무총장이신 우리 전혜성 사무총장, 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올릴 텐데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손광주 전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이신 김의정 박사님, 네. 그리고 발제에 이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실 독일 통일정보연구소의 대표이시자 전 통일교육원장이신 박상복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행사의 세미나를 맡아주신 우리 좌장이신 석희태 상임 공동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네 세미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개받고 좌장을 맡게 된 석희태입니다. 저는 현재 자유민주 통일교육연합 상임 대표로 우리 성경 부산진 대표님과 함께 상임 공동 대표님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교연의 개원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몽 정교몽의 공동대표를 오늘 토론을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생 수업에서 중요한 책임을 했지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원교수로 교직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은 발표와 토론을 안대신장에서 하기보다는 여기 나와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3회 정도 하고 그런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당대 최고의 애국지사들 자유민주 애국지사를 모셔서 우리 자교육이 의미 있는 이 세미나 우리는 토론회를 하고 계신 시격전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집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특히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기관들이 조사 발표를 했는 국민의 통일에 관한 의식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정말 크게 좀 눈에 띄는 점이 뭐냐 하면 세대 간에 또는 계층 간에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매우 양적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는 굳이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즉 통일에 대해서 남북통일, 민족통일에 대해서 이런적들이 굉장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의식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양극화 되어있다고 하는 것 다른 한쪽은 통일의 기본, 통일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르지 않고 통일 지상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우선 대체로 내부에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족 통일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경향을 띄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민족 통일, 바람직한 남북 통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애망해야 하는 우리 민족을 환영하고 그리고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우리 이상을 전 국민 나아가서는 해외 동포에게까지 전파해야 하는 그런 그 단계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송광주 이사장님 그리고 김을경 박사님 그리고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 원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과 같은 미국 통일, 남북 통일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해온이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헌신해온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들의 그 이상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토론하는 이 기회를 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송광규 전 남북재단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은 실패했다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만지 소개받은 송광규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드릴 분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그 지역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몇 가지 중요한 발표를 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발제의 주제는 이현 정부의 위험한 대응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을 실패했다. 원증하는 것입니다. 갖고 계시는 이 자료지에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만 대체로 서술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제가 다 읽을 수도 없고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뭐 아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김정은이가 한국 소대가리 세력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나오고 북한 핵 문제가 한우 회담에서 실패했다는 객관화 그리고 이게 북한 문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권이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북한 핵문제, 두 번째가 북한 핵무기체. 이 두 가지는 유엔 안보리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유엔 안보리 이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개혁개방,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통일 문제. 두 가지 북한 핵문제와 북한 핵무기체는 우리에게 그 시도판이라는 거. 개혁개방의 문제는 북한 핵 문제가 풀려 나가면서 일정하게 그런 가능성을 좀 내보는 그런 문제. 그 결과 이제 통합통일로 가는 것이고, 이 네 가지가 한 그릇이라고 진보하기는 그냥 완전히 뒤로 이제 퇴보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6.15 공동선언 21주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이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운동선언,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14선언,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 하고 평양 선언,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한 4개에서 쭉 흐르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에 기초해서 14선언, 6.15공동선언에 기초해서 판문점 선언 및 평양 선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지난 21년 동안에 대북 통일 정책을 좌파 정부가 이렇게 수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중에는 핵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인권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개혁 개방도 안 되고, 평화 통일은 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좌파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회복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자유민주 진영, 보수 진영의 대북 통일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좌파 정부가 이 대북 통일 정책이 왜 실패하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파 정부의 대북 전략의 부재라고 합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평양선언까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북한의 대남 전략이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 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제1항이 남과 북은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게 됐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것은 북한의 김일성의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흐르는 대남 전략의 기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 말은 북한이 내놓는 이 민족 통일론의 핵심이 반민이, 반자유민주주의, 민족끼리 자유통일, 반이 반자유민주주의. 이게 민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가 과거를 기록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통일,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통일은 체제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인정과 체제의 통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족 통일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의 그 결과, 민족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유민주주의 통일, 체제 통일, 그리고 민족 통일,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을 김일성이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자유민주주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단위를 항상 일하는 것입니다. 항상 일하는 것입니다. 그는 6.15 선언도 그렇고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순위상 싱가포르 선언은 미국 간에 이 생명이 계속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물론 잔류를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뭐냐면 미국과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호존중 하고 적대시 정책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선 적대시 정책을 놓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놓지 않나. 그렇게 딱 제1항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항의 내용을 해서 그 밑에 순차적으로 이대로 공동선언으로 방문을 항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남 전략이 우리의 대북 전략보다 우위, 항상 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북 전략의 좌파 정권의 부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누구나 궁금하고 해서 왜 이렇구나 그래서 1999년에
대외 활동을 제대로 못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연구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7년 정도 공수생인데 연구 기술을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듣고 대략 한 6천 시간 정도를 나눈 이제 맨 처음 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북한은 적은 하나밖에 없다. 김일성, 김정은, 지금 김정은. 이 결국은 김일성 정권이에요. 자, 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권이 이승만 정부, 뭐 박정희 정부,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을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다 보니 어떤 정부가 그래도 대북 전략이나 대북 협상이라도 좀 상대가 되고 좀 말하자면 뻑뻑하고 버거운냐. 북한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대북 정책을 제대로 한 것 같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주 버거운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북 정책이 평균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스탠다드에 맞은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선 경제개발 후 통일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이 아주 잘 발전해서 역량이 튼튼해지면 통일의 기회는 온다. 그래서 그 시절 지금 되돌아가면 그것이 굉장한 제안입니다. 역량도 안 되면서 통일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생각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북공동선언, 7.3공동선언을 하게 된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이 추격을 시작하니까 믿었던 미국이 중국을 다시 시작하니까 야 이거 국제관계에는 정말 영원한 본질도 없고 영원한 척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어느 한 손은 좀 한쪽 손을 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김일성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최소 남북공동선언 통일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정책이 당시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기초해서 투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북한 정부를 좀 남한의 정부를 들어서 긴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군사도 확실한 색깔이 뚜렷한 군사였던 거죠. 혹시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는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안보부장 하셨던 부장이 그것도 감독으로 휴전을 거쳐서 북한에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북한이 꽤 놀랐대요. 혼자 무장도 안 왔어요. 혼자 와가지고 이야기 좀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통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좀 부실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는 이제 뭐 뜨뜻하게 북한이 더욱 단계로 좋고 저기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이제 끝내 중앙회담이 이제 김일성의 중간에 순서가 오총 시기에는 오총 대통령 시기에는 90대 남북 기본합의서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남북 간에 화해와 불가침 및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예요. 근데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뭐 진짜로 남북 간에 사회 협력을 하고 통일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사의 큰 흐름이
2007년에는 이제 전국화가 있고, 90년부터 전 세계 공산법이 법인으로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이 볼 때는 이미 78년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뒷문이 어느 정도 열려버렸어요. 개혁개방. 열리는 상태에서 흔들어 놓고, 흔들어 설국에서 방문까지 열리게 되는 그런 우리 정권이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미국과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 그것을 휴전선에서 추억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국가 침입이 과연 되게 많은 사람들을 체결하겠죠. 고향순이 그날을 이야기했지. 고향순이 그날. 그때 김일성이가 그 대남 대화인, 대화인, 직접 이렇게 펠프죠. 펠프에 태워가지고 평양에 목란과도 바로 끌어들여가지고 파티를 줬다. 그대들이 고맙고 웃으다. 오늘 시커먹고 마시고. 예, 그래서, 1990년 나도 기원하는 그 체계적인 대비, 미국과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법이 무너지는 시 그 연장이 오는 것을 휴전했으니까 수업시키는 게. 이든 인프도 말하기 전에 북한을 지킬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오늘 뭐, 우리가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대북 통일정책, 대북 전략이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바로 2006년 정상회담. 우리 민족끼리 자유적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말을 포획된 상태에서 남북대화 진행을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했고 돈 갖다 줘. 그 다음에 또 쌀, 비료, 그리고 김정일 시기에 모든 끊어졌던 외교 관계를 김정일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를 이 쪽에 사다리로 이용해서 외교 관계를 다 보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양선하고 판문점선을 보면은 그 내용에서 특별히 의견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개성에 있는 공동유럽 사무소 폭파했고, 다른 회담, 이 문재인 정부가 중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말하자면 이 비통도 맞았다고 생각하고 폭파해버리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그냥 불타고, 그런 적당히 바로 그냥 판문점 선언은 그 적시 상관이니까 나는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화하자 좀 그렇게 지금 하고 아마 자녀 임기 동안에 또 아마 그런 걸 시도할 거라고 봐요. 또 대화하자,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해보자 이런 아마 분명한 시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쉽게 이만진 아니다. 우리 봐도 손해고, 그걸 바꿀 정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선거에서는 아마 매우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와준 방식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정부가 바뀌지 않도록. 어쨌든, 현재 좌파진 정부가 다시 정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마 지원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해왔겠지. 그런 방식을 아마 받을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가 4년 임기 동안 살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대북 통일정책의 발표인데 이것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좌파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왜 실패했냐. 북한의 대남 전략에 포획된 상태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대북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빨리 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들이 자유적으로 통일하는 한국 같은 한국 같은 게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건 사실은 과거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뭔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 대외 전략의 기본이 자신의 암묵적으로 상대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약한 부분과 부분들이 시작하는 전체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각도는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최대 각도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 그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가지고 북한의 대남 전략의 후위에 소리하는 북한 자유,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 이것의 가치를 앞세워서 대북 전략을 수행해. 이게 사상전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많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안 보고 북한의 대북 전략을 수행을 할 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앞세워서 최대 강점으로 배수하고 이것을 이 명제로 놓고 그 산하의 정책과 전략 전략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때를 맞춰 지금 자료 찍어보면 자료 15페이지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세우기 방식을 추진한다라고 규정되어 헌법 제66조 4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치를 논의했다. 또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제어하는 것, 과제를 선택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성립을 민족 문화의 창작으로 이렇게 이 각도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위헌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범죄의 행위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북한에 오징어 배를 몰고 온 석화조국 친구들 그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폭송을 했어요. 이건 헌법 위반. 그래서 북한 지역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을 가고 싶다는 건 의사표시라면 바로 대한민국 행정이 거기까지. 또 좋은 사람은 가고 싶었어요. 그럼 이거는 헌법뿐만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낙동하게 제가 인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나? 그 사람들이 아무 나쁜 살인자, 살인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인한도 돌려보냈다. 그 자체가 법률입니다. 그 사람이 추악한 살인범이든 착한 살인범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는 두 가지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탈북자가 보호 대상이냐 비보호 대상이냐를 대한민국이 심사하고 있어요. 보호 대상이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권에 따라서 그 탈북자를 지원, 정착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비보호 대상이다. 중앙한 사람이 그렇다. 그걸 비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돼요. 비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 대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했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계 투구를
그래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법무 관계 개발이 있습니다. 국회법, 국회기관의 법무 관계 개발을 그냥 대부분 하는구나. 이것은 명백한 경제 대응이기 때문에 자유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사법 관계에서 경제를 풀어줍니다.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다음 내년 3월 2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지금 조금 더 빨리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정리만 안 하고 사업을 이렇게 살펴봐야 48시간 이내에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조개까지 한 달을 쪼고 우리가 대응을 아주 굉장히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세 사람이 북한에 왔어요. 거기 뭐 김한근, 그 다음에 최종해, 그 다음에 주총정치국장 황국장 이래가 속이 내려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압도적인 기분을 보세요. 들 때는 그들이 필요한 그들이 협상을 하죠. 그래서 결국 협상도 우리가 제발 좀 협상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 쌀과 기로 우리 그들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온도 이게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 물어봐요. 우리 북한 주민들의 도움이 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해결 문제에 도움한다. 그리고 멀지만 평화 통일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것도 주었다, 필요하지만 안 주었다, 필요하면 주다, 이렇게 주체 우리가 주는 걸 갖고 해야지 주체에 따라 움직이면 한판이 지금처럼 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한일 관계를 변화하는 동아시아 경제와 함께 삼각 동맹 수준으로 한미일과 삼각동맹국이 지금 북한은 일본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총을 만들어가지고 대남전략을 전진기 우리는 그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대북 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기준이 오기가 같이 신경을 하는 것은 한미일 신뢰관계를 우리 삼각동맹국으로 가지고 네 번째는 북한 일본 문제를 대북 통일 정책으로 무슨 추진 과제로 상대해야 할까? 여기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다섯 번째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큰 출신이 원하는 거죠. 시장 비록 북한은 그런 탈북자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일
이야기 너무 좀 길을 수가 있다. 짧게 좀 말씀드리면서. 8차 단계에 대해서. 김정은이 스스로. 아니, 미리 여지 그럴 수 있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완동사성을 하니까. 공개체험을 받고. 항상. 자꾸 나만의 USB 그러니까 나만의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자꾸 하라고 했어. 만명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원래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어느 사회 일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른 데가 사실 전체주의 체제가 하나가 무너지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있죠. 그것도 사실 내부가 없거든요. 북한 내부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게 이게 되게 이야기입니다. 조금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여태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경식님들 감사합니다. 나만이
권위주의 지도자들, 독재자들의 종말을 관찰을 했더니 한 11%는 시위로 무너졌고 한 68%, 굉장히 많은 수죠. 68% 정도는 내부자, 그러니까 쿠데타 이런으로 인해서 무너졌다.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주 강력한 국제, 북한이 강력한 국제죠. 이런 경우는 어떤 쿠데타에 의한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시위나 외국 개입으로 망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 외국 개입, 북한이 아마 이렇게 몰락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시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북한에도 관제 시위는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제 미제를 몰아내자 하는 그 협소가 들고 나와서 하는 그런 관제 시위는 했지만 북한 대중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나와서 단정도 시위를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레비스키 웨이 이런 사람도 이제 권위주의 학자인데요. 권위주의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이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꼬마 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죠? 근데 이 권위주의 학자들이 봤을 때 여기서 늑대는 사회입니다.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집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는 본능적으로 이 체제를 바람을 불어서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모든 주민들은 그 정권에 저항을 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그 많은 권위주의 학자들의 어떤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견고하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집들처럼 체제가 강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늑대가 어떤 여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늑대가 약간 초식동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버리는 거죠. 늑대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라는 늑대는 북한 주민을 어떻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 같은 민족인데 우리 그렇게 시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근데 왜 북한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북한과 굉장히 비슷한 스탈린 국가,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제 다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진 나라랑 북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고 그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다 비슷한데 조금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 뭔가 비슷한 점 사이에 그 다른 점 때문에 이런 차이점, 결과와 다른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미래의 차이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랑 루마니아랑 알바니아가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강압적인 이런 독재 국가인데 결국은 루마니아는 89년에 차우세스크가 무너졌고 알바니아는 92년쯤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북한은 아직도 안 바뀌고 저러고 있냐? 왜 다른 두 나라는 공기가 일어났냐?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체주의 학자들의 전체주의 정의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경제, 물리적 통제. 물리적 통제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감시하는 거, 또는 처벌하는 거, 이런 거죠. 네. 비밀 경찰, 이런 것들. 무섭게 하는 거. 주입, 주입은 세뇌, 교육, 이런 거고요. 고립, 고립은 외부 사회로부터의 폐쇄, 단절, 이런 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에 살았던 45년부터 94년을 이 다른 두 나라와 함께 비교 대조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길다 보니까 기간을 조금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56년도에 후르쇼프가 스탈린이 53년도에 죽고 나서 후르쇼프가 탈 스탈린 하자는 그런 비밀 연설을 합니다. 그 비밀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좀 스탈린화를 하는데 그때 북한이나 루마니아, 알바니아는 여전히 스탈린으로 아주 강압적인 그런 독재를 이어나갑니다. 56년에 헝가리에서 반소혁명도 있었죠. 그래서 56년에 어떤 분기점으로 하고 89년에는 아시다시피 폴란드, 헝가리 해가지고 이제 루마니아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점을 해서 북한을
1955년도에 비교적 늦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리더십도 물론 이 북한과 알바니아가 더 일찍 강력하게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김일성 북한과 엠보호자의 알바니아는 뭐 통제, 주입, 고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루마니아보다는 좀 더 강했어요. 그중에서 김일성의 북한이 가장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보시면 1950년에 전쟁이 터지고 1950년 초 중반에 북한의 전쟁 보안들을 동유럽으로 막 보냅니다. 황제 국가들로 막 보내요. 보냈는데 벌써 1950년 초 중반에 이 어린이들이 보아들이 가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김일성이 그려져 있는 깃발에다가 경례를 붙이고 그때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66대도 들어와서 북한 공산당들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많이 가르쳐서 지금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통제와 주입이 벌써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는 어땠을까요? 사실 경제는 이 세 나라가 다 어려웠습니다.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웠죠. 2차 대전 직후였으니까. 그렇지만 야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랑 새로운 이념을 구입을 했고 으쌰으쌰 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루마니아의 경우는 보시면 40년대에서 시위가 잘자란 시위가 있었고 56년에 티니슈아라는 헝가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헝가리에서 그 학생들이 단순 혁명이 있었을 때 그 영향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북한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56년쯤에 시위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없었냐면 1945년에 신의주 반공학생 의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신의주 반공학생 의거 들어보셨죠? 네. 이제 1945년 8월에 소련이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해방군이라고 하니까 그 여기 북한에 살던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들어와서 뭐 약탈하고 분열자들 구타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원에서부터 의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소련도 거기에 이제 잘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차 거세지니까 45년 11월에 신의주에서 이렇게 반공학생 의거가 일어났을 때는 한 3,500명이 가담을 합니다.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경고가 되는데 이 보시는 게 피가 아니고 사실은 빨간색 페인트입니다. 그 소련의 야크기가 있죠. 비행기. 야크기에서 빨간색 페인트로 그냥 시위대한테 맡으니까 붙는 거예요. 그럼 페인트가 어떻습니까? 잘 씻어줍니까? 안 씻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검거를 하고 천여 명을 검거를 하고 그중에서 200명 정도를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59년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또 김일성이가 정치범 수용소를 북한에서 관리소라고 하죠. 정치범 수용소를 제18호 관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들을 경계시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으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몇 개입니까? 여기 요만한 뭐 하나 박혀도 가시가 박혀도 이거에 집중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가족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이러면 참 시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위를 하면 관성이 붙어서 계속 시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무정의 관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50년에 6.25가 터졌을 때 이제 우리 국회에 올라가니까 반공 활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무정을 사탕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56년에서 89년 중간 그 두 번째 시기인데요. 보시면 세트로 두 명씩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지도자와 두 번째 지도자 3국이 있는데 이 세 나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만 부자지간입니다. 북한은 부자지간이고 그리고 다른 이 세트도 보면 첫 번째 지도자가 두 번째 지도자를 사실 좋아했습니다. 호자 같은 경우도 이 알리아라는 연수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차우체스크도 비슷했고요. 그 감옥에서 같이 살았던 동지였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은 89년까지 이 시기에 엠보호자는 이 사람의 엠보호자죠. 그 40여 년을 다스렸던 그 알바니아 국제자죠. 이 사람은 죽습니다. 병원
병에 걸려서 오랜 시기가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 대슈라는 사람은 짧게 암으로 65년에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사실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바뀔 때 이제 국민들은 뭔가 이제 네, 변화를 발굴을 하죠. 북한은 어땠을까요? 70년대면 김정일이 30대입니다. 70년대부터는 사실상 김일성, 김정일 공동통치 시대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의 뭐 같이 북한을 지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김일성이,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김일성이 그 북한에 어떤 틀을 깔았다면, 시스템을 깔았다면 그 디테일을 넣은 사람은 김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정일이 들어와서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례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남한 출신의 교수들이 있었어요. 다 몰아냅니다. 다 변두리로 다 몰아낸 게 김정일이죠.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도 굉장히 네, 그 충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동의 그런 통행증을 확대한 것도 김정일이었고 70년대. 그래서 김정일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시면 경제는 이 세 나라가 다 어려웠는데 점점 어려워졌는데 통제, 주입, 고립 이런 부분이 북한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세습이 공고하겠고요. 그리고 두 나라는 다른 알바니아, 루마니아의 경우는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네, 그런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그 결과인지 이 기간 말에 89년쯤에 알바니아와 루마니아에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는 계속 시위가 있었어요. 70년대 듀벨드라는 곳에서 광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89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6년에 또 시위가 있었던 이공갈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키니슈아라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이공갈이에서 루마니아에서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사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BC 뭐 이런 외국 방송들이 루마니아어로 방송을 합니다. 근데 방송을 하는 것들이 사실 부카레스트에 사는 사람들이 티미슈라에 대해서 시위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외국 방송들이 그런 방송을 해주니까 아, 이렇게 다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89년이면 벌써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도 다 시위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알바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니아는 그리스,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데로부터 라디오, TV 방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북한만 조용합니다. 그래서 89년에서 94년 마지막 시기입니다. 제가 루마니아는 이제 없앴습니다. 루마니아는 벌써 정권이 무너져서 없앴고 이제 이 두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죠. 김일성이 94년 7월에 사망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을 보시면 그대로 공고합니다. 경제 상황은 엉망이죠. 네, 89년이라도 완전히 허리가 꺾어지는 시기인데 엉망이지만 모든 것들이 공고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 알바니아는 이 알리아라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루마니아도 청세수국을 사살을 당하고 이제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뭔가 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제안을 하니까 국민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국민들은 또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당제 선거를 요구를 했고 두 번의 다당제 선거를 통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베리샤라는 사람이 민주당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죠. 92년입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는 91년, 92년에 시위가 아주 격화되고 네, 거의 학생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파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북한만 조용합니다. 북한 주민들 이런 소식들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다섯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물적 통제, 고립 주입 통제. 저는 여기서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변수를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물리적 통제, 고립 주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루마니아와 알바니아는 좋든 나쁘든 그 리더십 교체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 지금 3대가 수색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자기가 스스로 정권을 내놓겠습니까? 내놓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그거 완전히 정말 의문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물적 통제, 고립 수립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스스로 이런 세 가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리적 통제 고립 주입은 사실은 그 대상이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고립은 사실상 외부 세계를 염두에 둔 어떤 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리더십까지 포함해서 다 해서라도 외부 세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고립.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결론을 위한 그 주입식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요. 북한 자유화를 위해 외부 세계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립입니다. 사실 이제 북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북한을 생각을 하면 네, 참 되게 암담합니다. 북한의 그 이 정말 너무나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도 저는 그 시스템이 상당히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알바니아, 미국에서는 알바니아 사람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북한이 그래도 너무너무